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 행복한 베이커리 카페. 아, 행복한 베이커리 카페는 장애인 친구들 행복한 일터입니다. 행복한 카페는 서초구 늘봄 카페. 매장의 모든 바리스타는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초구에만 벌써 13개 지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취지가 발달장애인 카페이고요. 여기서 일자리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비장애인은 없어요. 어서 오세요. 초콜라떼 라떼 있어요? 시원한 거예요. 아이스 초콜라떼 3,500원입니다. 네. 있습니다. 아이스 초콜릿에 한 잔 들어왔습니다. 아, 잘 만들어요. 8시서부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초콜릿의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진짜 맛있는데요. 이건 괜찮은데. 제가 우리 커피 만들어서 이거도 괜찮아요. 이거는 커피가 이거 진짜 좋아요. 뭐 새롭게 뭐 장애인이라는 또 이제 한번 생각을 더 하게 되네요. 어느 카페에서 맛보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너무 맛있어요. 네. 옛날에 커피숍에서 일하셨었어. 그래서 그거는 더 준비하셨어요. 제일 잘하는 음료가 뭐예요? 카페. 그냥 카페 라떼? 카페 라떼? 네. 네. 어, 그러십니다. 카페 라떼 이거는 네. 재미있었어. 왜냐하면 우유가 이거. 네. 한번 들어와서 만들어 볼 수 있으세요? 아, 그 괜찮아요. 네. 먹을 수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실래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수고하세요. 네. 얼빈 씨, 오늘 소개시킬게요. 네. 우리 친구들이에요. 여기는 우리 저기 순아 씨. 순아 씨는 참 미소가 좋아요. 예뻐요. 많이 웃고. 네. 그래서 우리 순아 씨가 설거지도 잘하고 그리고 인사도 잘하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많아요. 여기는 우리 영길 씨라고 우리 영길 씨는 여기 모든 살림을 여기 다 잘해요. 그래서 멋이 책도 잘 내리고 그다음에 코스도 잘 봐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박찬홍 씨는 코스를 참 잘 보고 또 이렇게 모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또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홍 씨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일하고 있어요. 카페 라떼 하트 제가 만들 거예요. 망치지 말고 한번 잘 만들어봐요. 네. 나왔으니까 한번 나가. 이걸 지금 하트라고 만든 거예요? 아, 네, 이거 해봤어요. 근데 못 만들어요, 하트가.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카페, 일반 카페 라떼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카페에서는 일 못하고 손님들도 싫어해요. 아,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커피 만들어요? 이거 조금 기억했었어요. 제가 만들 거예요. 여기 조금 해볼 거예요. 아니에요? 오케이. 이거 일하면서 뭐가 재미있어요?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에서 그거 음료 만들어요? 네. 돈 많이 버려서 이거 뭐 하실 거예요? 치두파요. 치두파요? 이거 뭐예요? 남사 애인. 재미일 거예요. 카페라떼 친구가 잘하니까 우리 영길 씨를 따라하면 돼요. 이렇게 하세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누르세요. 이렇게 꽂으세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 아트라고 할 수 있죠. 그 라떼 진짜 좋아요. 라떼는 하트를 잘 만들어야 진짜 잘 만든 거예요. 돈 많이 벌었어? 이거 뭐 하실 거예요? 기회가 되면 카페도 하나를 차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 효도가 뭔지는 알고 계세요? 아, 몰라요. 뭐 부모님한테 뭘 뜻밖의 선물을 해주거나 뭐 그런 걸 알고 하고 있어요. 효도라는 거. 아. 부모님 선물 뭐 해줬어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앨범 사거나 뭐 쇼케이스를 가거나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못해드리는 것 같아요. 나중에 카페 알바해서 드실 거예요? 라떼 스팀만 잘 되신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바 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